2024년 9월 30일 화요일입니다. 12시 20분 새벽이고요. 통금 있습니다. 통금 있답니다. 밤 10시 반 이후로는 못 나댕긴답니다. 문도 닫았고요. 바깥이 휑합니다. 오, thank you. How sweet of you. Oh, beautiful. Wow. 불을 켜주셨습니다. 네. 이거 찍으라고. 바깥에 1층은 지금 문을 닫아서 밖에 나가서 건물 전체는 찍지도 못하는데 직원분이 네, 여기 불을 켜주셨어요. 오케이, okay, I took the picture. 오케이, okay, you can turn off the light. Good. 영화도 보고.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thank you. 자, 네, 여기는 지금 제가 일단 여기 2박. 벌써 1박 접어들고 있고요. 하고 있는 찬미의 게스트하우스. 찬미의 사람 이름이랍니다. 남자 이름도 되고 여자 이름도 되고 그렇다네요. 찬미의 게스트하우스고요. 저는 지금 여기 717호. 독특하게 되어있네. 개인 집인가? 중국 그런 것도 있고 그 부적 같은 거 아주 제가 있는 곳까지 여기가 7층 맞는 모양이다. 웰컴. 여기는 701호부터고요. 저는 이쪽 건물 쪽 717호가 지금 있는 방입니다. 괜찮네. 이렇게 입구에 데스크,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차다, 그죠? 차. 그리고 여기도 베란다. 예. 맞은편에 사람 나와 있고 그러네요. 암흑천지입니다. 밤이라서 통금이 있어서 그런지 여기가 도심 한가운데고 큰 건물들도 지금 보이는데도 깜깜합니다. 내부 건물 내부에 몇몇 불이 켜져 있는 정도고요. 그래요. 찬미의 게스트하우스. 복도는 좁아요. 좁고요. 저는 여기 717호. 아유, 산하다 보이네. 이렇게 다 들어가고 화장실이 방 안에는 없습니다. 방 안에 없고 이렇게 화장실 샤워실 모여 있어요. 화장실 샤워실 717호. 이거 717호인데 그럼 이건가? 좀 많네. 화장실 샤워실이 화장실만 샤워실은 이걸로 쓰는구나. 아무튼 화장실 샤워실이 이렇게 네, 이슬금 그래도 다 있네요. 독립되어 있습니다. For only room number 717. 네. 고맙게. 화장실하고 다 저렇게 따로 구분되어 있고요. 독특한 시스템 구조입니다. 그렇죠. 제 방에 이제 들어가 봐야죠. 들어가 봅시다. 717호. 네, 문 열고, 짜잔. 네. 아, 그래도 성능이 그닥 좋지는 않지만은, 네, 에어컨도 있긴 있어요. 네, 에어컨도 있고요. 선풍기 같이 돌아가고요. 그렇습니다. 침대 이렇게 작습니다. 방은요. 진짜 싱글룸. 전형적인 싱글룸이고요. 싱글룸. 그래도 책상도 있고요. 책상도 있고 있을 건 다 있네요. 2박에 요방 2박 하는데 3만 원 정도, 3만 1000원, 2000원 정도, 그 정도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통해서 예약했고요. 아까 현장에 와서 물어보니까 현금으로 하는 것도 크게 돈이 차이 안 나더라고요.
현금으로 미어 달러로는 12달러 1박에 요방요. 1박에 12달러. 1달러에 여기서 이제 계산하는 거는 4,800 자스로 계산해요. 그 돈을 달래요. 그래서 12 곱하기 4,800 계산해서 5만 얼마 이렇게 5만 몇천 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더 산수 안 됩니다. 12달러에 4,800, 12 곱하기 4,800? 네. 12 곱하기 4,800. 5,000 치볼까? 그러면, 거의 6만 잔 나오네. 맞죠? 맞죠? 4,800이나 뭐 5,000이나. 정도에서 5,000 치고, 5,000, 12 하면은 6만, 6만 자 정도. 6만 자 좀 덜 되게. 5만, 5만 자 후반대. 12달러. 현재 환율이 안 좋아서 10달러에 14,000원 정도 가까이 되니까, 그러니까 16,000원 넘어가네, 이거. 그렇다. 제 값 다 봤나군요. 네, 여기 7층이고, 아까 거기까지는 5층이었습니다. 데스크, 리셉션, 카운터. 밤에는 1층은 문 닫았고요. 그래서, 영문, 부킹 다큐멘터가 없어서 좀 헤맸고, 한참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다 보니까 잘 못 찾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참 찾았고, 어쨌든 호텔닷컴 영문으로 바꾸면은 못 찾아. 한글로 예약했던 게 시스템이 죄송합니다. 병신 같아서 진짜 욕 나와. 시스템이 병신 같아서 같은 계정임에도 불구하고 영문으로 바꾸면 한글로 예약했던 거 못 찾아. 그러니까 영문 변경하는 거 옛날에는 영문으로 뭐 보내고 이런 거 있었는데 요새는 그것도 없어. 점점 시스템이 더 안 좋아져. 뭐 거꾸로 진화는 그냥 퇴화하고 있는 것 같아 얘들은. 아 짜증. 뭐 요새 주구장창 광고만 때리더만 그 돈으로 시스템이라 좀 개선하겠다. 아 미쳐 진짜. 아무튼 뭐 그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직원 참 좋으셔서 직원분한테 여기 짐을 이 되게 무거워요. 20kg 가까이 되는 짐을 7층까지 몸도 바짝 마르셨는데 이거 거쩍 들어서 여기까지 잘 옮겨주셨어요. 옮겨주셨는데 그래서 5,000짜 드렸어. 5,000짜 1달러 조금 넘네요. 1달러 정도. 1달러 정도. 1달러 좀 넘죠. 네. 우리가 하면 저는 오늘 1달러 3,000짜스 받고 있고 네. 오늘 비행기에서 한국인 아저씨한테 인사하면서까지 그렇게 맞은 환율로 바꾸었고요. 5천짜 같으면 1, 2달러 정도. 팁을 나쁘지 않은 거. 미국에서도 1달러 하는데 뭐 이런 숙소 길이야. 5천짜 줬고요. 그리고 그랩이 32,100자시였는데 35,000자 주고 32,900자 안 주시길래 안 받았어요. 그것도 뭐 네 저는 좀 덜 되는 돈 드렸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일단은 무사히 방에는 들어왔고요. 제 방입니다. 2박동 1박하고 일단 쉬고 씻고 쉬고 내일도 좀 씻고 쉬고 주변에 먹을 것 좀 찾고 돌아다녀보고 그리고 바간 내려갈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바간부터 가볼까 싶고요. 숙제부터 먼저 하는 게 맞죠? 네, 이상입니다.